안녕, 난 소녀시대의 유리야. 우리는 가수이기 전에 꿈 많고 호기심 많은 소녀들이야. 한창 패션에 민감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멋진 기회가 찾아왔어. 바로 트렌드 매거진의 에디터가 되는 거야. 물론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 피곤해 지치는 날도 있겠고 힘들어 울고 싶은 날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가수가 아닌 에디터 소녀시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오늘 여기서 굉장히 큰 쇼가 열릴 거야. FW 컬렉션이나 디자이너 인터뷰는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오늘 쇼에서는 기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인터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백스테이지에는 수영이랑 유나만 들어가서 취재를 하게 될 텐데 너무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터뷰 해줬으면 좋겠어. 패션에 대한 거 말고도 그냥 평범한 질문도 하되 더 재밌는 비하인드 씬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 아, 사진은 약 스케치처럼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찍으면 되는 거지. 응. 최대한 재밌는 사진 많이 담아. 네. 아, 가디건 너무 이쁘다. 뭐야 이거 봐. 남자가 여자를 입었어. 맞아. 아, 이 진짜야? 되게 이슈가 돼. 아 진짜? 오. 예쁘다. 아, 이렇게 있을까 휑하다. 특이한 인터뷰를 하려면 가서 다리 길이를 재. 나 다리 길이 진짜 궁금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급했을 때 다리 왁싱을 하는지 뒤에서. 야 너. 야 이런 거 모델들. 야,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미 레이저로 제모를 하셨는지. 뭐야? 뭘 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 넘어졌을 때. 잘 대처하겠죠 뭐. 그치 우리 일어나잖아. 일어나서 다시 하잖아. 왜 제모를 용서하시는지. 너 됐어. 너 그만해. 맞아. 전 3시간이면 돼요. 뭐 이러면서 아, 이렇게 하잖아. 3시간이라뇨. 30분이에요. 3분인가요? 3분이겠죠. 3시간. 3시간. 약물이 흡수될까? 나 인터넷에서 사진 본 게 있는데 모델의 점심 식사 뭐 이런 모델의 식사야. 풀만 있는 거. 설마. 아 진짜 그래. 이제 리허설이 시작된대 얘들아. 본격적인 패션쇼 취재에 앞서 쇼 리허설을 관람하는 소녀들. 드디어 소녀들의 취재가 시작되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총 스태프분들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스태프분들은 뭐 조명팀, 무대팀 그리고 스태프팀 해가지고 전부 다 합치면은 이 안에 계신 분들이 한 50명? 50명 가량은 돼요. 아, 오, 나 딱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 이제 텔레파시. 그 마크 제이콥스의 쇼에 초대된 모델이 총 몇 명인지 참여하는 분이요. 여자분 18분이고요. 아, 네. 남자분 4분입니다. 의상은 각자 몇 벌씩? 한 벌에서 세 벌 정도까지 모델분마다 다르세요. 그럼 총 몇 벌이 오늘 쇼에 나온 총 저희가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가 28벌이 되고요. 마크 제이콥스가 21벌이 돼요. 그래서 49벌.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반대 팀이 될지 몰라. 조용히 지내요. 오늘 헤어 컨셉이 어떻게 아 오늘의 헤어 컨셉은요 마크 제이콥스가 되게 클래식하고요 또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가 좀 걸리시하면서 펑키하거든요. 선생님의 오늘 헤어스타일은 아, 직접 하셨는지 옛날 총각들 두번머리 느낌이에요. 아 옛날 총각 진짜 멋있어요. 옛날 총각 컨셉. 팀이 나눠졌거든요. 저희는 아, 드림걸스 혹시 캔디 팀이 와서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경쟁이 붙고 있는데 그때는 좀 혀짧은 소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혀짧은 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홀 내부에 보면은 스테이지 길이가 있잖아. 근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내가 아까 세어보니까 25걸음 정도로 걸으시더라고. 우리가 직접 걸으면 그게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40 정도 차이가 나나? 자, 다음 써니씨 나와주세요. 써니씨 나와주세요. 박자 맞춰서 조금 더 경쾌하게 나와주세요. 한편 조심스럽게 백스테이지를 취재하러 가는 유나와 수영. 형식적인 질문 말고 되게 좀 웃긴 질문들도 있을 텐데 네.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답해 주시고요. 쇼 중간에 이렇게 두벌을 입는 경우에 한번 서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갈아입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간단한 옷은 짧으면 한 30초? 복잡한 옷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벗고 입는데 30초가 걸려요? 그쵸, 들어와서 코트 같은 경우에는 벗고 뭐 입고 이러고 딱 나가면 됩니다. 디자이너분들이 원할 때는 속옷도 굳이 원하지 않아도 위에 속옷은 안 입고요. 왜냐면 옷 입었을 때 이런 자국 같은 게 보이면 안 입기 그쵸. 때문에 옷을 입다가 사람들의 찢어지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있죠. 아무래도 오늘 옷도 뉴욕에서 바로 온 옷들이라 이미 외국분들이 입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옷들이 어떤 옷들은 드레스 같은 경우는 밟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내려올 때도 살짝 한번 밟았는데 그런 경우 조금 많이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수선하시는 분들이 바로 해주세요. 만약에 러닝에서 걸어갈 때 웃음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웃음을 참는 방법이 따로 있을 수도 있나요? 중간에 관객이 아는 사람이 있거나 친한 모델이 앞뒤로 나가는데 서로 얼굴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최대한 멀리 보면서 가장 슬픈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연기를 합니다. 예. 굳이 원하지 않아도 생각을 해. 무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조명팀을 찾은 티파니. 조명 개수는 혹시 아세요? 120대 정도 들어가고요. 120대요. 그다음에 무빙 단수가 한 40대 정도 들어가고요. 원피스는 상당히 인상적인. 혹시 오늘 원피스를 위해서 다리 면도를? 네. 아셨죠? 네. 제 얼굴 빨개지는데 아니 원피스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네, 그냥 화장실 가서 저 혼자 독특한 옷을 입으시면 네. 위에서 자신감 같은 거 떨어지거나 축되거나 그런 게 없으신지 축되거나 그런 거보다는 포즈가 걱정이 되죠. 걸음걸이나 포즈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옷을 잘 표현할까가 걱정돼요. 모델분들이 걸을 때는 솔직히 되게 짧게 느껴지죠? 네, 그림 보니까 그렇죠. 아, 인터뷰 중이시군요. 볼 때는 참 짧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막상 걸어보니까 좀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생각하면서 걷게 되고요. 근데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각도가 이쪽 각도가 아니거든요. 아, 죄송해요. 오늘 머리를 이쪽으로. 아, 그래요. 아, 별로 못 물어봤어. 쇼에 올라오는 옷들이 일본, 뉴욕, 한국 그 세 곳에서 이렇게 빌려오거나 한국에서 입는 거 다 하고 보는 것인가? 솔직히? 나 진짜 놀래. 나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 시작을 앞두고 라운지에 모인 수많은 패션 피플. 이날 쇼에 스페셜 게스트로